What is love?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, 태경아 양목자의 고태경입니다. 바로 오늘 트와이스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 미니 앨범 What is love로 컴백을 했습니다. 한 달쯤 전이었나 트와이스 컴백 일자가 확정이 되고 나서 제가 그걸 스케줄러에 적어놨었거든요. 4월 9일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해가는데 시간이 어찌나 안 가든지, 그렇게 기다리던 4월 9일이 바로 오늘 트와이스 뮤직비디오가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켜져 있습니다.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 갑니다. 아 약간 좀 눈물 날 것 같아. 뭔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진짜로. 와 짧은 머리가 진짜 리즈 찍으신 것 같은데. 와 진짜 예쁘다. 요거 시그니처 댄스죠? 물음표 댄스? 아 이거 영화 패러디를 넣은 거다 맞죠? 이건 쉬리고 아까 그거는 그 도자기 만드는 영화 맞죠? 모모 그래 라라랜드 그죠? 아 라라랜드 봐야겠다 오늘. 아 영화를 보고 있는 거네 다 같이 그죠? 또 새로운 영화로 바뀌겠지? 우와 너무너무 예쁘다 그죠? What is love? 와 아 이거 레옹 마릴린 몰로 와 이거는 그렇지 그거 그거 모모씨 파트 딱 여기서 딱 나와야 돼. 그렇지. 아 춤 좋다. What is love? 가지마. 춤 진짜 잘 만들었다. 안무 역시나 이번에도 그죠. 너무 짧아. 더 길게 만들어줘. 넵 여러분, 지금까지 트와이스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What is love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셨고요.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처음에 딱 뮤직비디오 시작할 때 저도 모르게 약간 울컥해가지고 진짜 뭔가 너무 오랫동안 못 보고 있다가 저만 그렇게 느낀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보고 난 뒤에 생각나는 거 몇 가지는 그 물음표 댄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티저 영상에서 그걸 제일 먼저 봤을 때 아 이게 이번에 미는 그 시그니처 댄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공개된 뮤직비디오에서도 그 춤이 가장 돋보이는 유일하게 진짜 돋보이는 안무였던 것 같고요. 그거 말고도 전체적인 안무의 난이도도 JYP 표의 그런 대중적이고
친근한 그런 안무 스타일을 굉장히 잘 표현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거의 지금까지 나온 노래들 중에서 안무가 가장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대중적인 안무를 보여준 것 같고요. 뮤직비디오 장면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사나 씨랑 쯔위 씨가 이렇게 촥 하면서 나오는 부분에서 두 분이 다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 부분이 뭔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. 일단 사나 씨가 너무 예뻐지신 것 같은데 항상 예쁘시긴 했어요. 물론 근데 볼 때마다 굉장히 새롭게 예뻐지신다고 해야 되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진짜 예쁘신 것 같고 전체적인 뮤직비디오의 스토리 자체가 그 TV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TV 장면에는 그 영화를 패러디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였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라라랜드랑 쉬리랑 그 오겐키 데스까 하는 거랑 뭐 레옹 마틸다 뭐 그런 거 마릴몰로 그분 패러디한 거랑 도자기 만드는 거 시드레레드레드 그거랑 제가 또 그거 말고도 아마 제가 모르는 게 몇 개가 더 있을 텐데 그냥 뮤직비디오를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아 너무 짧지 않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짧았었던 것 같고 빨리 다른 영상 같은 걸로 더 보고 싶어. 2017년에는 굉장히 트와이스 분들이 음반 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전 노래를 아 좀 많이 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다음 노래가 딱 나와버리니까 1년 내내 굉장히 행복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2018년도 What is Love 이 노래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좋은 노래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. 노래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 프로나 어떤 식으로든 제가 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많은 활동을 더 많은 활동들을 지금 시간이 7시가 넘어서 음원 차트를 확인해 봤는데 역시나 늘 그렇듯이 1위로 진입을 했고요. 활동하는 기간 내내 이 순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스트리밍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. 저는 이만 스밍 돌리러 안녕.